네 번째 매치 박찬영이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백핸드로 강하게 몰아붙여봤던 임종훈이요. 선수의 저 바나나 플릭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백핸드로 미들 쪽 임종훈의 서비스. 바나나 플릭이 벗어납니다. 임종훈이라는 대열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종훈의 서비스. 대각선 길어지는 랠리. 임종훈이 합의하지 못합니다. 나이스. 박찬영이 공격. 야. 오,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가 몸을 4대1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박찬혁의 범실 해오는 선수라는 거죠. 네. 4대2 짧게 백핸드 마무리를 짓는 임종훈. 강한 탑스핀 걸어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박찬혁의 서비스. 이번엔 3구째 길게 벗어나면서 정말 임종훈 선수의 저 바나나 플릭은 그럼 거의 뭐 예, 승률 거의 승률 100%의 포인트. 선제를 먼저 잡으면서 임종훈이 결국 역전된 게 아니고 지금 6대5에서 역전됐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네요. 대각선 깊은 코스 몸을 조금 앞쪽으로 쑤다. 자, 백핸드로 서로 눈치 싸움을 합칠 때 6입니다. 직선 바나나 플립 임종훈의 스코어는 8대6입니다 이번에는 깊은 코스를 노려봤습니다만 박찬혁 서비스. 길어진 랠리 강한 탑스핀 하지만 벗어나고 맙니다. 박찬혁의 서비스. 아우 나이스. 기습 확실하게 뛰었네. 그리고 또 그걸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는 박찬혁 선수네요. 임종훈의 바나나 팽팽한 네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탑스핀 걸어내면서 임종훈의 득점 먼저 게임. 이번에는 박찬혁의 플릭. 첫 번째 게임부터 듀스 박찬혁의 서비스. 강한 탑스핀! 결국 박찬혁의 수비가 포인트! 중요한 한 포인트. 자 이번에는 서비스 득점! 김종훈 선수가 다시 한번 스카이 서비스 백핸드로 받았고 직선! 임종훈 선 깊은 코스 찔러 넣으면서 하지만 받아냈던 박찬혁이 세 번째 듀스. 이번에는 강한 백핸드 박찬혁이 바나나. 박찬혁 선수가 자기 플레이들을 착실하게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임종훈의 서비스로 자 네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임종훈이 넘기지 못합니다. 선수에게 관건이에요. 네. 강한 바나나 플릭 받아쳐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아예 찔러주고 올라오는 거를 받는 네, 그런 방법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득점 임종훈 선수가 확실히 이번 상황은 또 그렇고요. 4대1의 상황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바나나 플릭 이후에 강한 탑스핀 공격 하지만 길게 벗 스코어는 5대2 다시 한번 바나나 플릭 미들 쪽으로 보내봅니다만 길었습니다. 백핸드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임종훈이 주는 모습입니다. 스코어는 6대3입니다. 빈 공간 찔러 넣으면서 임종훈의 득점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7대3이 됐고요. 7대3 넉점 뒤져있는 박찬혁. 이번에는 서비스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깨끗하게 가져가 줄 필요가 있고 박찬혁 선수는 이 첫 번째 게임 때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얼마만큼 풀 해주는지가 관건이에요. 네. 이번에도 강하게 공격을 가져가면 바나나 플릭 이런 기술들은 너무 좋네요. 네. 이번에는 박찬혁의 득점. 박찬혁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9대5 임종훈의 득점으로 스코어 10분 활용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는 임종훈입니다. 이번에도 바나나 플릭 이거는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백핸드 랠리 이후에 포핸드 변환. 야! 박찬혁. 네. 와, 마지막까지 득점이 안 되었네요. 강한 바나나 플릭. 임종욱 손에 포인트. 다시 한번 백핸드 득점. 스코어는 3대 1. 백핸드로 길게 보내봤습니다만 박찬혁이 원한 환호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포효를 보여준다? 분명히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코트 체인지 이후에 임종훈의 공격. 와,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나이스. 다시 한 번. 스코어는 6대 1이 됐습니다. 5점 차. 자, 타이밍 완벽하게 뺏어냈던 임종훈이었습니다. 조금은 많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찬혁의 이제 이런 거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분명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방 득점을 해야 하는 게 이 경기라는 거죠. 네, 오늘 잘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한 번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김종훈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한 점 차. 이번에 백핸드가 길게 벗어납니다. 조미 리드. 길어지는 랠리 속에서 과감한 박찬혁의 공격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임종훈. 강한 백핸드로 임. 스코어는 10대 6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의 변환. 와. 눈 깜짝.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